감사합니다. 에, 오늘 상당히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게다가 습해요 지금. 네, 아침에 비가 내려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끝까지 채울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아니 오늘 저 처음에 요 시청광장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드디어 서울시가 미쳤구나. 우리를 위해서 저런 무대를 줄 알았어요 저희는. 아니 이 미치지 않고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더니 예 저거는 내일 KBS에서 뭐 시스타가 온다고? 어. 네 시스타가 온다고 광복 70주년 전야제를 내일 한답니다. 그래서 아 근데 뭐 감사하죠. 우리 의자도 빌려줬어요 KBS에서. 어, 예,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KBS한테 감사하다고. 방송이나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네. 야! 아니, 의자 빌려준 거 빌려준 거고. 어. 공정방송 좀 해줬으면 좋겠네. 라는 바람이 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정말 뻔뻔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면전해놓고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야, 나 KBS 나와. 그러지 마. KBS 얘 좀 잘라주세요. 그 오늘 제가 왔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KBS에서 이제 내일 광복 7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전야제를 한다고 그 학생들 쫙 모아가지고 태권무를 막 선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아 한국인의 어를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근데 네, 태권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 또 뭔 얘기하려고 그래. 하지마 위험해. 하지마. 배경음악을 로버트 태권무이를 깔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광복 70주년인데 마징가 제트를 뺏겨서 만든 로봇 태권브이를 틀어주면 어떡하자는 얘긴가라는 김성기 감독의 카피 역작이죠.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KBS 날 좀 데려다 써. 내가 기획 잘해줄게. 아니 제가 방송 때마다 아씨 민주당 날 좀 데려다 써 데려다 써 해서 결국 이번에 날 데려다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내가 어필을 할 겁니다. 어필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좀 됐다 쓰라고 말을 할까? 공작새 같지 않아요? 공작새? 공작새 수컷들이 계속 어필을 하거든요. 어필이 통하잖아. 어쨌든 그 서울시 측에서 지금 전혀 홍보를 안 해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EJ에서만 홍보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던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 역시 공짜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팬들은 한결같아. 그럼 그래서 저도 사실은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박원순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예정돼 있습니다만 한 시간 반만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뭐 돈 받고 하나 그냥 하는데 공짜니까. 네, 공짜니까. 적당히 우리는 받은 만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일단 이 박사님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날 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씨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았네. 약간의 주변에 방송 뭐 콘서트 좀 들으시기에 불편하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낮보다 시원하네요. 저 지금 거의 육수로 온몸이 젖었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 일단 또 그리고 원순이 누나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가 무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내일 시스타를 보기 위해서 프라자 호텔을 아무래도 좀 빌려야 되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박사가 지금 더워가지고 육수를 이게 덩치가 있으니까 예, 육수를 뻘뻘 흘리고 있는데 아 존나 더워. 네 예, 조명까지 있으니까 더운데 여러분들도 덥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또 세작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J의 MSG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작 윤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좀 걱정을 했었어요. 아까 한 6시였나요 그때쯤 비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우리는 안 돼.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안 돼. 메르스가 오고! 그런데 다행히 비구름이 좀 지나갔습니다. 좀 습하긴 하지만 저희가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위에서 이 박사 육수 나오는 것처럼 저도 육수 흘려가면서 열심히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좀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벌써 방송한 지 만 3년이 넘었습니다. 예. 매일매일 독립군이 독립운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네. 무슨 말입니까? 응? 우리 하기로 한 날이 있잖아. 아, 광복이 오겠죠, 우리에게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나름의 광복. 그래서 그렇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성에 차는지 안 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예전만큼 인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러나 그,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리고, 좀 뒤쪽에서 지금 음악회가 있대요. 음악회가 있고, 그래서 소음이 조금 있을 텐데, 좀 양해 좀 구해주시고,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저쪽 양옆에 지금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못 써요. 예, 못 씁니다. 짠 거 났답니다. 내일 데뷔해서. 예, 그래서 볼일 보실 분들은 시청으로 가셔서 볼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쓱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EJ 팬분들은 또 집중력이 또 이렇게 훈련이 되어 계시잖아요. 우리 방송 길이에 맞춰서 몸이 이제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2시간 정도는 자리에서 이탈 안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아시죠? 광장은 금연 금주입니다. 담배 피실 분들은 저기 흡연구역, 시청 건물 뒤쪽에 흡연구역으로 가셔서 조용히 가셔서 피시면 되고요. 술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드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럼 오늘 토크 콘서트는 어떻게? 주체가 누굽니까? EJ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예, EJ와 서울특별시 EJ 생활역사협동조합과 서울특별시 공동으로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네, 공동 주체인데 서울시에서 뭐 별로 해주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열심히 우리끼리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우리 팬분들이도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다 하신 거라고 저는 그럼요. 생각하는데 예. 아마 대부분은 이 작가가 자기 덕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꼭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 그 서울시와 이제 협의를 하면서 약간의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사전 질문지를 달라 그래가지고 안 준다는데 후퇴어 달라고. 아니 저희가 한 번도 정치인 모셔서 사전 질문지를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 스타일을 전혀 모르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저 관계자하고 막 서울시청하고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아 싸우지 말고 질문지 주라고. 내일 그 질문 안 하면 되지 뭐 다른 질문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사실 정치인들은 다 사전 질문지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리 질문지를 주고 대비를 시켜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있잖아. 그렇죠. 그분은 우리가 말을 하면 같은 한국말인데 번역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우리 저 다른 저 조희연 교육감이라든가 다 질문지 안 줘서 청산뉴스로 말 잘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왜 안 된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주긴 줬어요. 줬는데 안 할 겁니다 그 질문. 박 시장의 뒤통수를 때리려고. 그 이따가 박 시장님이 오실 텐데 지금 어떻게 시장 오셨습니까? 예, 아직 안 오셨나요? 네, 아직 안 오셨으니까 저보고 시간을 끌어달라고 말을 하네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시장님이 지금 어디 저녁 약속이 있어서 끝나고 급하게 오는데 지금 차량이 막힌답니다. 차량 막혀서 조금 저희가 앞에서 좀 시간을 좀 시장님 오실 때까지 끌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그 EJ 토크 콘서트가 아니고 원순 씨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니까 박원순 시장을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EJ는 싫어하지만 박원순이 보고 싶어서 왔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저 소개 영상에서 맨 마지막에 그 노무현 특집 때 이 박사 우드거 터졌잖아요. 야 이제 그것 좀 그만 쓰자. 아,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8월 13일날 박원순 대권 확 띄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그 노무현 대통령 영상을 띄워줘서 또 노빵을 확인시키려고 말이죠.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를 규정 짓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송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되면 밀어주겠습니다. 아 물론 우리 성향의 사람들 그럴 테니까 그 작은 차이를 좀 극복하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좀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기저에는 이제 이 작가는 여기저기에 다 조금씩 발을 대놓을 겁니다. 누가 되더라도 자기한테 영향이 좋게 오게 아마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느 당 출신 누구들만 아니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지? 그 당 사람들만 아니면은 우리는 누구든 오케이다. 예, 그런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은 저희는 누구나 환영입니다. 그 7시 반부터는 리허설을 안 한다고 아까 우리랑 협의를 했는데 계속 하고 계시네요. 박 시장님 오셔도 저렇게 할까 모르겠네. 제가 여러분 저 뒤쪽에 다 들리십니까 혹시? 아이 감사드립니다. 예. 귀를 더 좁고 세워주시고 저는 이거를 국정원의 행포라고 혼자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뭐 국정원에서 내 장에다가 장치화물도 씌웠는데 그 왜 저런 걸 못해요? 다 할 수 있지. 말하니까 내가 국정원 얘기하니까 쑥 조용해지잖아요.
뭐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것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저기 여기 식사 오늘 지금 다 안 하시고 지금 오신 것이죠? 예. 배도 많이 고프실 텐데 아까 우리 저 이쁜이 두 분은 도시락 까먹고 계시더라고. 예. 집비 몰라? 아, 좀 날아주고 하지. 근데 배도 많이 고프실 텐데 끝나고 박원순 시장님 뵙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때요? 내일 다 쉬세요? 아,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예, 예, 예. 이 정부 정책이 다 쉬게끔 임시 공휴일이면 다 쉬게끔 해줘야지 그죠? 근데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전시행정 아니에요? 실제로 아, 그렇게 다 쉬는 것도 아닐 텐데 예. 그 실제로 쉴 수 있는 노동자들이 별로 안 돼요. 지금 행정부를 비판하는 겁니까? 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오늘 그 서울시에서 우리 저희랑 같이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특급 사랑이라 그래. 예. 아니 시간 나오면은 시사 문제라. 네네네. 오신다. 네, 박 시장님 오셨습니다. 예. 네.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세요. 예. 네, 원래는 밑에 계시면 근사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습니다. 생략을 해야겠죠. 지금은 5년짜리 기간제 비정규직 서울시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벌써 1년 지나갖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욕심도 많아. 근데 여기 계단으로 올라오시지 왜 이렇게 부스 뛰어? 아니 뭐든지 빨리 올라오는 빨리 보고 싶어서. 아유 그래요. 대통령도 그래서 빨리 하려고. 아직 술도 안 취했는데. 아마 제가 중간중간 계속 이런 도발적 질문을 하면 자꾸 빠져나가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귀를 좀 조금 세우고 들어주시고. 자, 시장님도 굉장히 더우신 것 같아요. 땀을 좀 흘리시는, 네, 그렇죠? 네. 네. 좀 이따 이거 벗어도 되죠? 아니, 그러면. 오늘 저희가 박원순 시장님 모신 이유는요. 이분이 단순히 원래 본업이었던 변호사로도 엄청난 성과도 많이 거두셨고 훈련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박원순 시장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대단한 역사 덕후예요. 게다가 또 다 알지 않습니까? 책 덕후고요. 이분이 또 그래서 아, 나 역사 얘기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게스트로 모시려고 했는데 분량을 보니까 거의 메인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이분 좀 이렇게 모셔놓고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행정 잘하시죠. 그다음에 법 잘하시죠. 그 모든 걸 잘하시기 위해서 유머 감각을 스스로 봉인하셨습니다. 예, 그거 빼고는 거의 완벽하시죠. 아, 그까지 잘하면 자기들 저 밖으로 뺏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우선 저 자리로 가서 앉아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만히 있어. 어디 앉으러 갈까요? 네? 그쪽? 아니 왜 부담스럽게 시장님 옆에.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벗고 싶으면 벗으세요. 네? 네네네. 네네. 뭐 벗으십시오. 바로 그러면. 누가 제가 멋있다는 겁니까? 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 패션이 멋있다고 그런 거죠?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저 먼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박 시장님께서 뭐 인기가 뭐 하늘을 찌릅니다만 또 구름 같은 안티팬을 몰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이 근처에 가면 뭐 박원순 나가라 막 블랙카드 막 걸려 있어요. 보셨겠지만 그래서 혹시 그분들 중에 이제 공연을 또 보러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일어나서 박원순 욕하고 이래도 동요하지 마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와, 항상 또 그런데도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뭐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좀 그냥 지나가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광장이 굉장히 넓고 그런데 저쪽에 제가 한쪽에 노란 저기는 저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할머니들 사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에 네. 잠깐 머물다가 오신 걸로 아까 보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군 위안부 할머니들 이렇게 뭔가 위로의 말 한마디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고 또 그 위로하는 네네. 그런 자리입니다. 아, 네. 시장님도 쓰셨습니까? 예. 어떤 내용을 쓰셨습니까? 저는 그 역사의 어둠이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뵈면 오히려 역사의 빛이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의 어둠에서 역사의 빛으로. 어제는 또 이렇게 정신대 우리 군위안부 할머니들 저희들이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요. 나비 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가진 재산을 내놓으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전쟁 중에 이렇게 참 어려운 그 어떤 성폭력을 당하셨거나 그 외국에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또 뭐 불행하지만 또 베트남에도 우리 또 군대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돕는 기금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참 대단하시다. 예? 남한테 위로받고 또 남들로부터 오히려 기부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기부를 하시고 남들을 돕는 모습이 정말 위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빛이잖아요. 그렇죠. 또 네. 안타까운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할머님들이 한 분 한 분 자꾸 이제 세상을 뜨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더 이제 안타깝고. 아니, 이미 그 사진에 강덕경 네. 할머니라고 계시거든요. 네네. 저도 초기에 그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해서 제가 뭐 이렇게 그 여러 행사에 나가서 변론도 하고 2000년도에 여성법정이라고 해서 동경에서 말하자면 그 책임 있는 일본군 그 지도자들 뭐 헌병 사령관이라든지 또 우리 조선군 사령관이라든지 또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기소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강덕경 할머니가 그때는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막 힘드실 때 병원에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죠. 이미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몇 분 이제 생존해 계실 때 정말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인터뷰를 예. 하셨더라고요. 오늘 시장님. 그런 차원에서 동아시아 평화선언? 예. 아, 예, 예. 그 동아시아 평화선언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여기에서 아베에게 아주 세게 말씀을 하셨던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전혀 센 거 아닌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곧 왜 아베 선언을 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적어도 과거에 대한 확실한 사죄와 반성의 그런 내용을 좀 담아라. 그리고 또 일본의 이른바 그 전쟁을 포기한 헌법 제9조는 그건 존속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아 그거는 뭐 센 얘기가 아닌데요. 여러분 다 같은 생각 아니세요? 네. 아 근데 보세요. 고자진에서는 아베에게 세게 얘기했다고 꼭 말해달라고. 예. 아니 그런데 뭐 네. 지금 박 시장님이 여러분들 다 같은 생각 아니냐 물었고 또 다 박수 치면서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대통령 동생께서는 전혀 저희랑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분은 대통령하고도 생각이 좀 다르세요. 아, 그래요? 아, 그분은 마이웨이예요 보니까. 아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다라면서 일본 그 매체랑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언 자체가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부담을 주는 발언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사실 뭐 이런 역사 인식이라는 게 보편적이고 우리 모두가 공유, 모두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왜 일본의 전 총리 대신인 그 하토야마 수상이 이번에 와서 오늘 공동선언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옛날 형무소 자리 거기 가서 사실 이렇게 큰절을 했죠. 예, 사과를. 네, 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굉장히 양심적이고 건전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뭐 일본을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왜 역사 교과서도 사실 채택률이 0.몇%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이 우리 한일 또 심지어는 중국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건강한 시민사회, 건강한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런 평화의 역사,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뭐 이런 제가 아까 기조 발제 연설을 한번 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센 거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가 져서 점점 그 우리 저 오신 분들의 얼굴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좀 안타깝네요. 아, 저 앞에 이쁜이들 보고 싶은데 안 보이네요 얼굴이. 네. 그럼 저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전에 사실
시장님 저희랑 처음 방송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뭐 제가 이 작가님 네. 명성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네. 저희하고 두 번이나 할 뻔했습니다. 할 뻔했었는데 그 서울시에서 먼저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하자고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지들이 먼저 취소를 했어요. 여기 와서 지들이라고 어떻게 해? 그걸 두 번이나 그래서 두 번이나. 그런데 여러분들 저의 스타일 아시겠지만 저는 누구 정치인들이랑 누구한테 EJ 나와주세요 했다가 거절당하면 그 사람 다시는 안 부릅니다. 근데 제가 왜 두 번이나 벤치 먹었는데 세 번째 여기 나와달라고 또 나왔냐? 큰일 할 사람이어서 잘 보이려고. 아니 이미 큰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큰일 하고 있지만 더 큰일 할 사람이어서 제가 잘 보이려고 그랬다는. 자 오늘 방송 내내 이 작가가 수시로 이런 펌프 멘트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도망가시는지 그러세요.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겁니다. 관전 포인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사실 그 이 70주년 원순 씨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는 다 처음에 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팟캐스트도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EJ 단독으로 아니면 안 한다 우리는 빠지겠다. 저희가 또 아이고 이게 그것을 요구했죠? 일본말 쓸 뻔했네요. 광복 70주년 토크 콘서트 앞두고 죄송합니다. 근성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 근데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가 흔히 친일파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매국노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일이라고는 전혀 다른 의미이자 사실 친미도 있고 친중도 있잖아요. 친북도 있고 다 있는데 또 우리 또 미국 인사들 중에서 우리랑 또 친한 사람들은 친한파라고 또 분류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란 말을 좀 쓰지 말고 진짜 외국노 그렇게 그런 말 반일 뭐야 반민족 행위자 뭐 이런 말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 본격적인 방송 이제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오늘 그 테마를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큰 테마는 뭐냐면 광복 이 자리에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이 일어났던 날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지금 뭐 여기 저 서울시청도 있고 주위에 여러 가지 역사적 유적들이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적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중앙청이 없어졌는데 중앙청은 어떤 의미인지 또 예전 국세청 자리가 지금 거기 지금 허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허물고 뭐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역사적 의 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고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첫 테마는 그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경성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테마로 아마 이게 양쪽 사이드에 사진 과거 사진들이 많이 나갈 겁니다. 자료화면들이 여러분들 그것도 보시고 저희 얘기도 귀 기울이시고 동시 패션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울이라는 말 자체가 광복 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경성이라고. 예, 그렇죠. 그때는. 예. 근데 이게 일제가 네. 뭡니까? 우리 수도를 경기도로 전락시켜 가지고 수도의 위치를 낮추려고 일부러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경성부로 예. 일본에 포함돼야 되는데 수도가 또 하나 있으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안에 하나의 도시로 전락을 시켜버린 거겠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한양이라고 이름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에 와서 경성이라고 격화시켰다가 다시 그 후에 이제 서울이 된 것이죠. 예, 예. 그럼 이제 천만 인구를 자랑하는 메가시티가 서울인데 서울시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광복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뭐 광복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빛을 다시 회복한 그런 뜻이어서 뭐 그 의미도 좋고요. 또 어떤 분은 해방이라는 말이 더 좋다. 그야말로 일제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말도 좋지 않냐 이런 분도 있으신데요. 저는 사실 그 광복이나 해방의 이 어떤 기쁨과 행복보다는 사실 또 분단이 7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그 이 즐거움이 기쁨이 반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우리가 그야말로 한민족 그죠? 하나의 어떤 나라가 반동강의가 나가지고 지금 뭐 천만의 이산 가족이 또 그 중에 상당 부분 대부분은 다 돌아가시고 있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이런 평화와 통일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가슴이 쾅 메이죠. 저는 이 분단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은 제가 이제 국제법을 좀 공부를 했거든요. 뭔들 안 하셨겠습니까? 그 war crime, 전쟁 범죄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인도적 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crime against humanity라는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비인도적 범죄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사실 경축할 만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해방이 된 것은 너무나 좋지만 또 우리가 이런 분단이 되고 그 슬픔이, 그 불행이 아직도 이렇게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민족의 자존감이나 민족의 어떤 그런 번영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을 갔다 왔는데 그 갑자기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했다가 비행기를 못 타고요. 그 상해에서 북경까지 고속열차로 가는데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기차 안에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 북경에서 평양을 거쳐서 서울까지 오는 이게 훨씬 짧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뭐 어떤 고속도로나 기차로 왔다 갔다 못하고 있는 이거 생각하면서 정말 피눈물이 나는 얘기죠. 딱 거기서 숨통이 네. 막혀 있는 거죠, 저희. 네. 혈관이 막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섬입니다, 우리는. 그죠? 네. 혹시 오늘 그런 차원에서 동아시아 평화선언 자리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네. 대권에 욕심이 있으신가 봐, 진짜. 아니, 그것은 국민의 기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꾸 이상하게, 예, 오늘 뭐, 그런 이상한 말씀 하시지 말고요. 저는, 사실, 통일이라는 게 어찌 보면 나의 삶에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잖아요. 지금 2만 불 선에서 지난 10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는 남북이 정말 경제 교류가 제대로 되고 북한의 아주 막대한 광물 자원이 우리 제조업과 함께 결합하고 또 관광 산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게 유통이 되잖아요. 바로 이 기차 철로로 연결되면 그게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그 일대일로의 종착점이 바로 서울이 되고요. 이게 또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물류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탈출구는 그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재계에서도 네. 아마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반응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요? 네. 기업들은 사실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한계선상 때문에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시장 되기 전에 일인데요. 베트남에 그 하노이를 갔더니 거기 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미국 대사 다음으로 얻기 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베트남의 투자가요. 우리 한국이 1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임금을 찾아서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어디로 갈 겁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북한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말이 잘 통하죠. 그 다음에 뭐 임금이 사실 뭐 100만원, 150만원 줘도 훨씬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산업들, 지금 이런 경쟁력이 낮은 이런 기업들이 북한과 함께하면 북한으로서는 경제 어떤 발전과 도약의 기반이 되고 또 우리 한국은 이런 한계 산업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이거 기가 막힌 것들이죠. 그럼 저희 쪽에서만 네. 계속 그런 러브콜을 보내는 것 말고 북에서도 어떤 약간 좀 전향적인 자세 좀 보여주지 않나요? 저희만 계속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면 모든 일이 서로 손뼉을 마주쳐야 그 소리가 나는 법이고 또 서로 이렇게 뭡니까 저 친구들 사이도 그렇잖아요. 또는 부부 싸움을 해도 이게 부부 싸움들 해보셨죠? 아니 뭐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게 자꾸 에스컬레이트 돼가는 거예요. 이자가 나중에 그 큰 소리가 나는 거죠. 부부 싸움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이자가 얼굴이 급 굳어졌습니다. 아 제가 이혼 사건을 많이 해봤거든요.
작은 이 말씨가 아주 큰 싸움이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죠. 남북 관계도 아,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쇠작이 뭐 지금 우리만 러브콜을 보냈는데 우리가 야 지금 러브콜 못 보낸 지 굉장히 오래됐다 야. 그거는 한 7, 8년 동안 러브콜을 못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계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물론 깝깝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빨리 이거 해석이 안 되면 우린 갇혀버리는 거죠 이제. 아니 근데 우리 정부의 누구 어떤 사람들은 그 DMZ에 뭐가 묻혀 있는지 뭐가 터졌는지 누가 다쳤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보고 체계가 지금 엉망인 것이죠. 그래서 정권을 바꿔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 시장님하고 저도 상관없는데 개인적인.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지금. 예, 본바로는 서울특별시 및 박원순 시장님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팟캐스트 진행자 이동영 작가의 네. 개인적인. 내가 대통령 돼서 바꾸려고요. 아니 그 이런 얘기 자꾸 나올까 봐서 두 번 거절한 겁니까? 거절한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뭐 해방절이라는 말도 하셨고 사실 광복 70주년이기도 하고 이제 분단 70주년이기도 한 것이죠. 또 사실 북한은 해방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복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본은 종전일이라고 쓰죠. 종전일 슈센 기네니 그래가지고 종전 기념일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 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패전의 부끄러움을 자꾸 숨기고 또 자기들이 침략전쟁 일으킨 걸 자꾸 없애려고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그래서도 좀 안타까운 게 뭐 유라이트를 필두로 해서 8월 15일을 광복절 아닌 건국절로 불러야 된다 자꾸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버리면 우리 저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임시정부를 좋아한다는 그 헌법 조문이 뭐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사실 그 김구 선생님도 광복이 됐을 때 희소식이라기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 느낌이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광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박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 결국은 광복을 못했기 때문에 분단까지 가서 이렇게 70년 동안 고착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점이 있죠.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그 정말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풍찬 노숙에 그런 삶을 살았는지 또 여러분 아마 조금만 더 이렇게 보시면요. 예컨대 그 제가 이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제가 지금 성함은 잊어버렸는데요. 그 이 아무개라는 분이신데요. 네네. 제가 죄송합니다. 성함을 지금 기억을 못해서 이 말하자면 농장을 사가지고 비행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투 비행단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 말하자면 전투 비행기를 파견해서 이렇게 싸우겠다는 말하자면 그런 꿈을 불태우신 분도 계시고 또 왜 유일한 선생님이라고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분이죠. 이분도 그 바로 전투 조종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그 OSS인가요? 그 부대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중국 전투에 참여도 하셨죠. 그 여러분 이렇게 유한양행의 그 역사가 그렇게 정말 간단치 않은 그런 독립운동가가 만든 그런 회사인데요. 어쨌든 그 얘기는 이 독립 우리의 독립이 해방이 저절로 온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장투쟁을 하고 그 풍찬노숙하면서 외교활동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포츠담 선언에서도 그런 게 선언이 됐던 것이지 우리가 존재 의미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독립이 됐겠습니까? 그냥 그건 뭐 그냥 일본에 그대로 병합돼 있었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 됐든지 뭐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는 그거를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근데 다만 김구 선생님은 정말 우리가 힘을 키워서 완전히 우리 힘으로만 독립을 해야 말하자면 그 이 분단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사실은 두려워하셨죠.
뭐 그 점은 있죠. 분단이 된 이유도 사실 우리의 온전한 힘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뭐 신탁 통지 통치 안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좀 아쉬운 대목은 또 그 있죠. 네. 네. 시장님. 근데 이러한 정신을 이어가지고 어떤 분이 그 유명한 역사문제연구소에 자기의 집을 쾌척을 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네. 아, 그,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쑥스럽네요. 역사문제연구소에 네. 집을 쾌척하셨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걸 쾌척하려고 했다기보다, 그 당시 이제,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마 그 당시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를 때려치고 그냥 역사 공부를 하러 갈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젊은 후배들이 이런 어떤 특히 현대사, 현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역사문제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뭐 이렇게 저기 임대를 얻어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실천문학사라고요. 네. 그 출판사가 갑자기 세무조사를 당해서 집을 빨리 팔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사라고 왔는데 뭐 우리 연구원들이 뭐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나마 제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때 모아놓던 돈을 몽땅 해서 그때 1억 얼마인가 네. 그걸 이제 샀죠. 지금은 네. 거기가 상당히 집값이 올라가지고 역사문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한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필동에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어디 외국가 있는 사이에 팔아가지고 돌아오니까 그게 처음에 1억 얼마였는데 10억이 더 넘게 받았다고 1억을 저한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걸 받을 걸 그때만 해도 아 이미 뭐 준 데를 왜 받냐 그랬는데 그냥 지금 후회 막급이죠. 막급이죠. 네. 예, 공직자 재산 공개 보니까 뭐 돈도 없더만 뭐 빚만 잔뜩 있더만. 근데 받으셨으면은 지금의 미담이 이제 완성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나만 입 바꾸면 되는 건데. 자존심 때문에 1억을 날렸다. 그래서 그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역사비평이라는 그 개간지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책 많이 좀 봐주십시오. 이미 저하고는 이제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런 책 여러분 많이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제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로만 먹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자 여기 오신 분들 다 제 책을 사셨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는 70년의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인데요.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일본인은 서울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잔재들, 자취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 어떤 건물과 장소를 보면 그 건물과 그 장소 자체에 그 역사적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까이에도 프라자 호텔 보이지 않습니까? 네, 프라자 호텔. 프라자 호텔이 1979년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 사망할 때 마지막에 옆에 앉으셨던 신재준 씨. 신재준 씨가 박선호 과장을 여 앞에서 만났어요. 이 앞에서 만나서 타고 궁정동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저는 여기 지나갈 때마다 신재준 씨가 생각이 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이런 것처럼 어느 건물과 어느 장소 거기에 대해서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두 번째 섹션으로 준비했는데 예, 저 예. 국세청 별관 건물을 철거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서울시청 별관이 그 건물인가요 혹시? 그게 아니고요. 예. 지금 이미 철거가 됐습니다. 아 이미 철거가 됐죠. 근데 이제 가림막으로 가려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그 바로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보입니까? 예, 저 맞은편 이 덕수궁 바로 지나자 말자 있는 건물이었죠. 예.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보기 흉하고 특히. 그 성공의 대성당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 로마네스크 양식의 그렇죠. 예. 그 건물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시장된 직후에 우리 그 재무국 직원들한테 어떻게든 이건 이제 국가 중앙정부 재산이기 때문에 뭐 우리 서울시 거 뭔가를 주고 바꿔라. 네. 근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대단한 게 제가 시키면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지나서 드디어 우리가 청와대 앞에 가면 청와대 또 이 사랑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서울시 거더라고요. 예. 근데 어차피 청와대에 사용되는 거니까 우리는 소용이 없잖아요. 임대료 조금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하고 바꿨죠.
그래서 이제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저게 이 다 이제 흐러졌고요. 지금도 가보시면 이미 벌써 저 성공의 아름다운 건물이 예, 눈에 보입니다. 보이고 있고요. 예. 8월 한 20일쯤에는 그거를 이제 1차 공원으로 갖고 갔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합니다. 2단계로는 이제 거기에 네.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거죠. 네. 근데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원래 이 국세청 별관 부지가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생모 소년 황귀비 엄씨의 위패를 모신 궁이었는데 일제가 요거를 없애고 이제 약간 터를 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선 최신사업회관을 지은 것이 이제 국세청 별관이 됐는데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이 건물을 지어놔가지고 뒤에 궁을 가림으로써 우리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궁을 보면서 아 우리 대한제국이 우리 조선이 이렇게 참 좋은 나라였는데 일제에게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구나 그런 한을 못 느끼게 하려고 가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장님께서 없애고 이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이제 아까 괴관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근데 결국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저는 뭐 이게 역사라는 게 늘 이렇게 흐르면서 또 그 건물도 바뀌고 풍경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지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도 우리가 복원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에는 복원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서울시 안에 있는 특히 이 사대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저희들은 복원하거나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여기가 옛날에는 덕수궁 터였습니다. 덕수궁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 덕수궁 대한문이 저렇게 있지 않고요. 이 정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복원하기가 힘들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런 거는 철거하면 되니까 복원하는 것이고요. 뭐 그 외에도 지금 여러분 한양도성 지금 그 18.6km인데요. 남대문 우리 저 숭례문에서부터 남산 거쳐서 장충동 낙산 뒤로 해서 북악산 인왕산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거 여러분 걸어보셨나요? 대답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아직 안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걸 걸으시면요 정말 서울이 왜 이렇게 빛나는 도시인가 왜 조선에 그 정도전이나 무학대사나 태조가 여기를 도읍으로 정했는지 딱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걸 몽땅 다 걸으면요 소원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분은 결혼하시고 아 진짜요? 아들 딸 못 낳으신 분 아들 딸 놓고요 내일 당장 가보겠습니다. 네, 시험 합격하고 싶은 사람 시험 합격합니다. 아 옛날부터 이게 순행놀이라고요? 예, 있었어요. 있습니다. 진짜. 예. 예. 그래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네. 내일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는 이미 몇 번 걸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이고 유머 감각도 들었네.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시정을 행하시는데 혹시 뭐 일베라는 이 극우 집단은 들어보셨어요? 뭐 잘 못 들어봤는데 그 일베라는 곳에서는 이제 이런 쓸데없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무슨 뭐 여기 이제 서울광장, 대한문 앞, 그리고 지금 국세청 별관 저 자리가 앞으로 시위의 삼각 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있는데 네 저는 뭐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시위할 권리가 있는데 해야죠. 네. 아니 지금 여기 앞에 뭐 1인 시위 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너무 땡볕에 땀 흘리고 계셔서 저기 이 파라솔 씌워드리라 그리고 우리 아리수 이 수돗물 이거 세계 최고의 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드려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듣고 있나 일베? 정말 쓸데없는 질문에 우문 현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1인 시위 하시면서 박원순 물러나라 그러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들어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천만 명이 선택해 주셨는데 네, 네. 천만 명이 다른 선택하지 않았고요. 네. 그 복원사업 말씀하셨는데 아, 근데 선택하지 네. 않은 시민도 그분들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 그럼요. 그분들도 제 네. 저의 시민이고요. 그렇죠. 예. 네. 어디서 말을 배워왔나 보네요. 예. 점점
언어의 마술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사실 그 아침에 저랑 이 박사랑 팟캐스트 관련해서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머 감각이 제로에 가까우셨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80, 90 확 올라가셨어요. 예. 지금이 많이 올라온 거면 과거에는 정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아까 저 복원 말씀하셨는데 한쪽 일각에서는 무슨 돈으로 하냐 이런 주장이 분명히 제기될 것 같아요. 박원순이 서울시장 하면서 돈을 막 갖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10원을 100원을 투자해서 1,000원 만원을 벌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뉴욕이나 싱가포르하고 서울시를 비교하면 제가 화나죠. 그죠? 아니, 뉴욕 가면 뭐 볼만한 게 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나요? 우리는 600년 역사, 뭐 2000년 역사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서울시의 그런 것들, 그런 자산을, 그런 아이덴티티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예, 박수 치실래요? 확실히 치세요. 아, 서울의 랜드마크가 뭐냐? 이렇게 허리도 묻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계속 뭐 큰 건물 하나 만들고 뭔가 큰 일을 하나 해라.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최고의 랜드마크는 뭐냐? 아름다운 산과 자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만이 사는 도시에 국립공원 같은 거 봤나요? 보세요, 여러분. 런던 가서 산 찾으려면요. 4시간 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강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랜드마크는 역사다. 우리가 2000년 역사 도시잖아요. 지금 이걸 다 없애버려서 그렇지. 서울은 정말 뭐,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뭡니까, 저, 이, 별에서 온 그대, 그 끝까지 보면서 제가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요. 제가 도민준으로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400년을 살았는데 제가 100년 전에 서울시장이 됐다면 이건 정말 제가 서울을 꿈의 도시로 만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진짜 저도 별에서 온 시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 턱 별시장이잖아요. 네. 아니 저 근데 그다음에 100년... 세 번째는 아니 시장님 세 번째 랜드마크는 사람이에요. 사람. 100년 전 서울시장이면 일제 강점기인데.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친일파가 됐겠네. 아, 그러면 그건 안 되겠다. 아, 세 번째 랜드마크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랜드마크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저는, 서울이, 자랑스러운 것은요, 잠이 안 드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서울은 굉장히 핫한 도시라 그래요. 이런 도시가 없죠? 아니,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요. 잠을 자지 않는 도시죠. 예. 아니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 놀라는 게 예컨대 홍대 앞이라든지 뭐 대학로라든지 무슨 요새는 서촌도 뜨고 있잖아요. 이런 도시 가면 확 그 살아있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나 봐요. 우리는 맨날 살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구글이라는 곳에서 이 글로벌 캠퍼스를 세계 도시 세 번째로 서울로 했다든지 또 지난번에 퀼컴이라는 그 회사에서 회장이 왔는데요. 서울에 한 1,000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요즘 아픈드라는 데서 한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서울에 왜 투자냐? 그랬더니 서울은 핫한 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의 기천년의 역사가 서울의 자산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조금 아픈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처럼 이쪽 옆에 있는 세종대로 끝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광화문이 있습니다. 이 광화문이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 이제 광화문을 헐어버리고 일제가 지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애증의 장소입니다. 일제에 의해 지어졌지만은 해방 후에는 미군들이 거기 썼고요. 그 다음에 재헌 국회가 그곳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수립 선포식을 그곳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동안은 대한민국의 정부 청사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연배 비슷한 분들은 아마 이걸 아실 텐데 86년부터 95년까지였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됐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일제 침략의 상징이고 여러 가지 있죠. 뭐 해방정부의 정부기관 그리고 문화재 전시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일제 침략의 상징이라는 애초에 의미가 채택되지는 않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거 역시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저걸 부시는 거였습니다. 노태우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그냥 철거를 해버렸었는데 그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찬반 논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거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니까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일제 잔재인데 당연히 청산하고 철거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이 대립됐었는데 YS께서 그냥 바로 야 시끄러 없애 이렇게 없애버린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시면 제가 드려보면 아까 국세청 건물도 철거하고 이제 공원으로 해서 시민들 돌려드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앙청 철거 때도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그 한쪽에서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치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모릅니다. 꼼꼼 원순이에요. 네, 이미 그런 점 다 검토했죠. 네. 저는 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혹시 이 건물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또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귀한 게 있는지 아니면 철거하더라도 일부라도 남길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거 다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 건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대신 그 일단 기둥들은 아직은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걸 공원으로 만들 때 공원 설계자가 저희들이 이제 그 국제 공모 공개 공모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그 상상력을 주기 위해서 아직은 일부는 조금 남겨놨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앙청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당연히 저는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주장이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는 그것이 우리의 슬프고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또 그것을 남겨놓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치욕의 역사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경복궁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또 중요한 네. 프로젝트고 지금 사실 가보면 또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그 대신 절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경복궁을 아니 저 중앙청을 거기서는 철거하더라도 그걸 폭파시키지 말고 어디 좀 딴 장소에 이전해가지고 네, 그래갖고 치욕의 역사는 역사대로 남기고 경복궁 우리 경복궁이 전궁이잖아요. 전궁은 전궁대로 복원하고 이랬으면 어떨까요? 괜찮은 아이디어죠? 네. 물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여러 단계의 계산을 하시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습니다. 그분은 뭐 아니면 도로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인데요. 예. 예. 이것도 서울에 있었던 것이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예, 그 지금 외환은행 자리인가요? 맞죠? 지금 예. 지금 현재 외환은행 자리 예. 지금 외환은행 자리인데 그 척식이란 말 자체가 식민지를 개발해서 자국민들 그러니까 조선 식민지를 개발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뭐 그런 방식의 논리가 바로 척식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고, 그 왜 영국의 동인도 회사라고 있었어요. 중국의 아편 팔아먹고, 인도에 전쟁 내고, 뭐 그랬던 순 양아치 깡패 같은 그런 방식대로 그대로 식민지 경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쌀 마구 가져가고 그 쌀 가져간 이유도 겉으로 보기에는 조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산미증식을 한 건데 실제로 보면은 일본의 쌀이 떨어지니까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쌀 생산국으로 만들어서 전부 뺏어가 버리고 그 외 죄송합니다. 그 외에도 임업이라든지 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뺏어 갔거든요. 근데 제가 풍수지리 그런 거 잘 안 믿긴 하는데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터가 좀 안 좋은가 봐요. 여기 외환은행이 있는데 외환은행이 또 론스타한테 탈탈 털렸잖아요. 예, 좀 터가 안 좋은 자리인가 봅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가 이제 신공. 여러분들 남산공원에 뭐 사랑해요 눈꼴 사납게 뭐 그게 왜 눈꼴 사나와? 그 자물쇠 아니 나 싫더라. 열쇠 달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공해야 공해. 남산이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신궁을 일본이 예.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저 이름에도 종교학 박사입니다. 뭐 근데 아는 게 진짜 많으시긴 많으시네 이 박사님이. 아, 종교학 박사 맞아요? 제가 말이 길었나요? 그러니까 신궁이 그 일본의 신도의 그 종교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일본이 죽으면 다 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온갖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일본 가니까 자동차 폐차장에도 신궁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동차 폐차에도 다 신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남산은 옛날 이름이 목멱산인데 거기 봉화대도 있고 남쪽 한양의 남쪽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떡하니 신궁을 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하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 또 그리고 남산에 국사당이라고 있었다고 하는데 예. 또 우리 한양을 지은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무학대사잖아요. 예. 무학대사의 사당이 있는 곳이 국사당이었는데 그야말로 국사니까 나라의 큰 스님이니까 국사당을 지었는데 그 국사당을 인왕산으로 보내버리고 거기다가 신궁을 지은 겁니다. 뭐 그리고 거기에 결국에는 일본의 정신을 일본의 신도 정신을 조선에 심어놓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있었고 거기에 또 우연치 않게 휘둘린 게 우리나라 종교계가 굉장히 많이 휘둘렸었죠.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종교가 신사참배를 떡하니 하는데 지금은 입 싹 씻고 가만히 있죠. 예. 일부. 예. 근데 이 박사님, 그 후에 또 거기에 이승만 박사 동상이 있었는 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한양도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위는 사라졌지만 그 밑을 파보니까 한양도성의 그 기반이 그 밑에 다 드러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저희들이 내년, 후내년이면 지금 등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등재하려고 이렇게 파보니까 그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 이 신사에 또 이 그 기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다가요. 저희들이 뭐 그런 정도는 그대로 남기는 것도 괜찮겠다. 위는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또, 그 이승만 박사 그 단, 그 다음에 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연애하실 때 늘 가보던 그 분수대 있죠? 저희는 모릅니다. 저도 잘. 아, 그런가? 이 세대가 이 정도 되나? 아니, 세대 문제가 아니라 연애를 못해서 모르는 거죠. 야, 그건 문제가 있네. 왜냐면 거기 다 가보는 데인데. 야,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려고. 그래서 왜냐면 그 70, 80년대 많은, 이 사람, 시민, 서울 시민들이 거기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녔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남기는 그런 공원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승만 동상 말씀하셨는데, 뭐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로서 민중의 손으로 끌려 내려오신 분인 것이죠. 동상도 그래서 철거됐고. 근데 지금 여당 당대표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재표가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어려운 질문 하지 말라고. 일단. 사전 질문지도 안 드리고 말이야. 역사적인 평가는 뭐, 이렇게 학자들이 제대로 우리 이 박사님 같은 분들이 해주실 것이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부의 역사, 뭐, 어두웠던 것도, 없애기보다는 저는, 남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요, 그, 이 정부 수반이었던 분들의 유적들은 그대로 이렇게 살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신당동에 왜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이. 집이 있죠. 집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단장을 해서요. 개방을 했고, 그 외에도 뭐 장면 총리 집이라든지 또 최규하 대통령의 집도, 저희들이 지금 개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알아서 세 분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처음에 소개시킨 것처럼 5년제 기간제이신 이렇게 비정규직을 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더 이어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네. 뭐,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임기를,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할 수 있으면, 세 번을 할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총 11년을 제가 서울시장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세 번 이상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한 텀은 구청장을 나가가지고 한번 하고,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세 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강남구 추천드립니다. 강남구. 강남구로 나오신 거네요. 예. 예. 아까 그,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는 학자가, 이 박사가 알아서 할 거라 했는데, 우리 저 이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쌍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하의 개쌍욕을 했죠. 예. 그 산, 아까 뭐 남산, 또 인왕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시장님은 산 좀 타고 등산도 하시고 합니까? 서울에 산이 많으니까. 네, 그럼요. 제가 그 북한산 둘레길 4일에 걸쳐서 다 완주했고요. 그 다음에 오산종주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서울이 아까 제가 자연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의 둘레길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 157km 정도 되는데요. 그거 완주하시면 우리 서울시청에 오시면 이렇게 완주하신 다음에 스탬프를 찍을 수 있거든요. 여덟 구간인데. 그래서 완주하고 오시면 시청에서 이렇게 멋있게 사진도 찍어드리고 메달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서울시립병원 10개 짓는 추가로 더 짓는 것보다 서울 둘레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병원은 안 지으시려고요? 아니, 병원은 이미 서울시립병원이요. 1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리고 그게 1년에 적자가 약 한 6,700억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노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 이런 분들 다 우리가 치료하잖아요. 이번에 그 메르스 때도 사실 서울시립의료원과 이 서북병원이 제일 많이 치료했습니다. 병원이 자꾸 적자나는데 폐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도 계시지만 네, 서울시는 이거는 착한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경험하는데요. 저는 돈 없어서 병원 못 가고 치료 못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네. 이래서 저희가 질문지를 안 드리는 거예요. 질문지를 안 드리고 질문을 하면 원래 평소에 갖고 계신 소신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 못 하셨으니까 제가 저는 해도 되죠. 홍준표 지사는 안 돼요, 그게. 나는 살다 복지에 흑자내겠다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처음 봤다. 복지는 당연히 적자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복지가 흑자입니다. 그렇죠. 결국엔 네, 복지가 흑자죠. 그럼요. 복지가 결국은 저는 사람에 대한 투자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지 예산 뭐 과거에 비해 비하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어떤 사회적 통합이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이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그게 결국은 새로운 어떤 상상과 혁신과 창조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제대로 안 된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보셨습니까?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역사적 장소와 건물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서울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도 서울에서 상당한 활약을 했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만주나 상하 이쪽에서 경성으로 침투를 해서 요인 암살 혹은 총독부의 건물 폭파 이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 삶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에서 맨날 하던 건데 또 한번 하지 뭐. 독립운동가 얘기 자꾸 해서 뭐 지겹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 암살이, 영화 암살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 명을 이제 뭐 돌파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시장님 보셨습니까? 예, 저도 사실 이번 주 일요일 날 지금 가서 보려고요. 아, 이번 주 일요일 날? 예. 예. 혹시 가실 분, 네. 어휴, 저 손 드시는 분 나중에 여기 따로 모이세요. 심야 프로그램 있으면 끝나고 나서 그냥 같이 가서 보시죠. 네. 네. 이거 스케줄을 아까 보좌관들이 내일 심야를 본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원래 일요일 가게 돼 있었는데요. 네. 아니 뭐 오늘 저녁에 이거 외에는 약속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할 때, 많은 분들이 경상에서 하느라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재명 의사 같은 분, 성남시장 말고, 이재명 의사, 또 김익상 의사, 김상옥 의사, 나석주 의사, 강유구 의사, 이렇게 쭉 많이 계시죠? 근데 한 번씩 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분인데, 오늘 한 분만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옥유 열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옥유 열사도 사실은 우리 저기 몽양 특집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나왔었죠. 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옥유 의사는 대한노인단이라는 조직에 있었습니다. 이분에 있었던 그 호는 왈우였고요. 이분은 이제 경순구치 이후에 50대 중반의 나이로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식수들을 이끌고 만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교육활동에 매진을 하셨죠. 3.1운동이 한창 활발하던 때 만세 시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인동맹단에 가입을 하고요. 지부장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블라디보스토크 주재에 있던 일본 총영사관에 노인동맹단 대표로 파견돼서 독립요구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직접 적의 본진으로 들어가서 야 우리 독립할 거야 니네 나가 라고 하는 기계를 보여준 겁니다. 엄청난 기계신 것 같아요. 50살 이후에 이럴 수 있다는 거는 솔직히 저희 보고 그렇게 하라면 저희 못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못해요. 그런 기계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대단한 기계를 가진 것 같은데요. 이분의 활동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치는 그 시기에 일제는 이제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문화정치를 내세워서 조선인들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를 부임시키려 했습니다. 자, 강욱 의사는 자신이 직접 신임 총독을 처단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러시아인으로부터 영국제 폭탄을 구입을 하고요. 1919년 6월 11일 블라디보스토크 출발해서 8월 4일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일 오후 5시 서울 남대문에 잠입합니다. 사이토 총독 환영 인파 사이에서 폭탄을 명주수건에 싸서 허리춤에 차고 두루마기 차림에 파나마 모자 가죽신 양산 수건들을 갖추고 무리 속에 섞여 있습니다. 경계는 엄청 삼엄했습니다. 이 속에서 열차에서 내려서 마차로 올라타는 총독을 향해서 폭탄을 투척을 하시고 몸을 피합니다. 하지만 도피 15일 만에 가회동에 있는 하수집에서 악질 일제 고등계 형사였던 김태석에서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러니까 김태석이 누구냐? 아, 이것도 뭐 다 우리 저희 방송 들으시면 나오는데. 네, 노덕실 이동형이랑 이종형. 네. 여기서 암살을 보셨으면 나올 거예요. 그 반민특위에 잡혀가가지고 끝까지 자기는 신은 아니다고 그렇게 자기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김태석, 노덕수 이런 사람도 다 반민특위 잡혀갔는데 끝까지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단 한 명 처벌된 사람이 있어요. 다 풀려나왔지. 그런 우리 아픈 역사가 있는 걸 소개시켜드리는데 그 재밌는 거는 강호구 열사가 의거를 일으킬 때 연세가 64세였습니다. 64세. 우리 박 시장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박 시장님과 연배하고 네 제가 조금 노숙하게 보이나 보죠? 네 근데 그렇죠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 연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뭐 관계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학생 시절에는 사실 뭐 이게 의분이 생기면 그냥 뭐든지 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거든요 가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인연이 생기니까 근데 그 연세에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굉장한 정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대단하신 거죠. 네. 네. 또 이제 나석주 의사 또 의열단 단원이었었는데 이 서울에 잠입해서 조선식산은행에 이제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근데 조선식산은행이 지금 롯데백화점 자리인 것입니다. 롯데? 재벌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무슨 민상토론 같아. 재벌개혁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제를 벗어나셔가지고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더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건 편집해서 잘라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말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경성 지점에서도 던지셨고 다 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다 불발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자결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아까 뭐 박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들의 노력, 이런 분들의 의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들 좀 잊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암살 같은 영화 많이 보셔가지고 이분들의 의견을 좀 의견을 길이길이 남기도록 여러분들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러고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독립운동사에 보면요. 왜 우리 독립군들은 그렇게 불발탄이 많고 세작들한테 발리고 다 그래요. 어? 아니 맨날 탄 던지면 다 불발. 어디 가려고 그러면 누가 밀고 하고.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 네. 근데 뭐 그래도 성공한 사례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분들을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과거 청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경우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침략해와서 4년 동안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의용정부가 비시 정권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4년 동안에 변절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드골 대통령이 이제 영국에서 임시정부를 다가 쳐들어오잖아요. 1944년입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약 10만 명을 처단합니다. 10만 명이 말하자면 이 사형에 처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독일에 협력했다고. 그래서 뭐 처형뿐만 아니고요. 독일에 부역한 언론인들은 그 후에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고 변호사들은 법조인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독일 병사와 잠을 잔 사실 여성들조차도 전부 머리 깎이우고요. 이렇게 거리를 돌아야 했던 이런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청산을 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짧은 4년 안에도 그 나라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36년의 지배를 그렇죠.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것도 끝까지 꿋꿋하게 정말 만주해서 정말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말 있잖아요. 독립운동했던 분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을 시킬 기회가 없었던 거죠. 교육이 뭡니까. 다 굶어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지금 최근에 와서 보니까 뭐 새로운 이런 끊임없이 왜 독립 지사들을 이렇게 뭡니까 새롭게 지정해서 그 보훈 대상자로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독립된 지가 70년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점은 뭐 저도 어쨌든 고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분들은 기간 동안 예. 이 정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의지가 좀 약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의지가 약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신상 필벌을 제대로 해야 다음에 우리의 역사가 그런 일이 뭐 오지 않으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과감히 나서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바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다 손해본다고 하면 누가 하겠냐는 거죠. 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기 재수 씨한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재수 씨, 우리 동영이가 좀 막 노는 것 같지만 지금 가족과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박사님이나 이 작가님 또 저 세장님 같은 분도 사실은 독립운동가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독립운동하는 뭐, 마음을 한다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생기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시민운동 한다거나 사회운동 하는 분들은요. 사실 저도 오래 해봤지만 그 뭐 뭘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이미 다 기업에 들어가거나 뭐 다 돈 버는 방법을 생각했겠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여러분 많이 좀 그 단체 회원도 돼주시고요. 오늘 한번 그 여기 뭐 클릭하면 뭐 좀 도움이 되나요?
들어가서 한번 다운 받으면. 아니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럴 때 좀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시장님이랑 방송을 하니까 시장님 또 댁 앞마당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죠 할 때 원래 EJ식이면 삐도 없어가 나와요. 아 근데 오늘만 미치겠어요. 뭐 모두 못하고 모두 못하니까. 그래요. 저기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다음에 우리 앞마당으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막 하게 쌍욕도 막 하고 좀 아이 우리 예, 거기 끄덕끄덕 하지 마 약속을 하십시오. 아 오늘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안 오시겠다고 아, 그, 제가 사전에 만났을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 세게 뭐든지 다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이렇게 막대 먹은 놈들이 아니어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데서 면전에다 대고 욕을 네. 막 하지는 못해요. 우리끼리는 조그만 골방에서만 합니다. 오늘 그거는 저 때문이 아니고 광복이라고 하는 광복 70주년을 맞으면서 조금 점잖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또 이렇게 또 포장을 해주시는군요. 예. 아, 그러면 좀 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예전에 시장님께서, 시장님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웬 글이 하나 올라갔어요. 제목이 예전에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한 적이 있어. 내가 그랬어. 라는 제목이고, 작성자가 원조 개새끼. 예. 그렇게 돼 있네요. 인권을 주제로 한 교양 수업이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을 옹호하면서 독립투쟁하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과 김구 선생과 뭐가 다르냐는 내용의 발제를 이 글 쓴 사람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당시 담당 교수께서 반론이 없는지 물어보신 후에 학생들을 쭉 둘러보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은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지만 김구 선생은 무장 경호를 받는 적국의 관료나 군인들만 상대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와는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여기서 테러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테러와 의거의 구분이 나오겠죠. 그때 당시 인권 교양 수업을 하셨던 그 교수께서 지금 서울시장이 되셨다는.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어떤 학생이 그런 것까지 다 올렸어요. 근데 그 얘기는 조금 틀린 얘기고요. 저는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사례와 사실 우리 독립운동했던 임시정부의 사례가 사실은 뭐 참 유사함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테러리스트, 테러리즘은 그걸 우리가 찬양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저는 어떤 살인이든 폭력이든 뭐 용납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말하자면 이렇게 나라를 뺏긴 입장에서 보면 사실 모든 수단이 다 손에 없고 오직 그런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건 말하자면 정당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제가 얘기를 했고요. 예컨대 안중근 의사가 아마 그 세례명이 토망가 예, 그러실 겁니다. 예. 그래서 본래 그 당시에 이 가톨릭에서요 천주교에서 파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아마 한 10년 됐나요? 최근에 와서 그분을 다시 복권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톨릭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암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한 거죠. 그래서 본래 교리에는 어긋난다고 생각했지만 말하자면 그 이 안중근 의사의 행위를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수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좀 설명이 되겠죠, 여러분? 네. 그 안중근 의사의 복자 시복과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한 사람을 죽인 게 살인이 맞지만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더 많은 대한제국과 조선의 국민들을 살 수 있게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거를 의거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이건 분명히 논술고사에 나올 만합니다. 또 예컨대 지금 그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을 투여했잖아요. 아니 저 원자폭탄을. 그런데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폭탄은 과도한 행위였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또 미국은 아니 이렇게 원자폭탄이 아니었으면 전쟁을
끝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희생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남태평양과 뭐 중국 이 한반도의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원자 폭탄 두 발로 우리가 끝낼 수 있었다. 오히려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근데 그게 산술적인 것 이상의 법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우리 젊은 고등학생들도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학부모님들 와 계시면요 요거에 대해서 학습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려운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해결한 저도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제 책을 사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내 목이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고 하는 그 역사상에 이렇게 뭐 예수님의 재판, 소크라테스의 재판, 토마스 모어의 재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을 쓴 것인데요. 아마 그런 이거 오늘 이렇게 딱 단언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그래도 이 우리 청중들이 다 동의를 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 설명으로 된다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그 이야기는 계속 이제 사실 주된 것은 일제가 훼손했었던 것들, 우리 문화재들 다시 복원하는 이야기를 앞에 쭉 했지 않습니까? 뭐 경복궁도 그런 거고 남산도 그런 거고 다 그런 건데 그 문제가 이제 성곽복원도 그런 건데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재산권이 달려 있으면 민원인들이랑 마찰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원만히 해결해서 복원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그러니까 되긴 해요. 사실은 복원을 하고 싶어도 복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하더라도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복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서울에 다섯 개의 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훼손된 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희궁도 아직 복원을 하려면 뭐 그 교육청 건물이라든지 이런 일대를 전부 다 말하자면 해체를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정말 쉽지 않고 또 지금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그 뭐죠 그 이 저 사직과 종묘가 있잖아요. 종묘는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직단을 복원하려고 보니까 그게 뭐 지금 이미 종로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섰는데 그걸 또 이렇게 하기가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대체 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 이미 그 이후의 역사에 또 켜켜이 쌓여버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해체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율곡로라고 지금 율곡로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게 어디냐면 그 창덕궁 앞에 그러니까 종묘와 이어지는 그 공간인데요. 옛날에는 그게 하나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율곡로가 일제시대 때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뚫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복원하려고 위로는 연결하고요. 그 길은 지하로 보내거든요. 이제 그 기회에 저희들이 그 창덕궁 앞에 지금 도나문이죠. 도나문이 네. 있는데 그 앞이 너무 좁고 궁궐의 위엄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을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그걸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앞에 이 도나문 앞을 제법 열병식도 하고 그럴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복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니까 길을 이렇게 또 뚫으려니까 그 앞에 있는 주유소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또 다 매입해 넣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게 경복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복궁 앞이 사실 한 나라의 왕궁의 이 정궁의 이 위상에 걸맞지 않게 너무 그게 작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의 그 앞에 길을 이렇게 돌리고 그 월대라고 하는데요. 그 길을 제대로 복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하자. 그리고 지금 이 광화문 광장이 완전히 이 중앙 뭐라고 합니까? 저 중앙 차선 버스 중앙차로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대한 말하자면 중앙분리대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붙이자.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찻길은 오히려 저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제대로 된 광장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마지막에 이게 검토돼서 교통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그때 났대요. 그 승효상 씨라는 건축가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아직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율곡로 이야기도 그랬고요. 지금 광장 이야기도 그렇고요. 문화적 가치나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서울시가 또 워낙에 교통난에 또 취약하잖아요. 이거에 또 엄청난 또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전 세계에 여러 도시들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은요. 이 뭡니까 도심 한가운데는 차 갖고 왔다 가는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돼. 네. 아니 왜냐하면 그 대신 대중교통은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고요. 보행으로만 보행 진화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뉴욕의 그 맨하탄의 뭐죠 타임스퀘어 그게 얼마나 복잡한 곳입니까? 그거 저 차도를 싹 없애버리고요. 인도 만들고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의 세느강에 그게 이게 자동차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인도교로 완전히 만들어버렸습니다. 런던에 뭐 런던에 한번 차 갖고 가보세요. 시내 한가운데. 런던도 매우 머리가 아프게 되어 있죠. 차 그럼요. 그래서 아예 시내 한가운데는 차 갖고 오지 마라. 여기 사실 지하철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잖아요. 시청광장역, 시청역, 여기 광화문역, 종로 이상가역, 여기 을지로 입구역 뭐 다 있잖아요. 얼마든지 걸으면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걷는데 너무 저거예요. 제가 사실 시장되고 나서는 잘 못 그러니까 요새 산에 가면 힘들거든요. 옛날 변호사 할 때, 저 시민운동 할 때요. 쌩딱 메고 맨날 걸어다니니까 제가 지리산 다람쥐였습니다. 이 작가 잘 들어. 걷는 건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이게 걷는 게 또 하나 좋은 게 이게 상가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또는 이 자기 일 딱 보고 집에까지 가버리면요. 그 구멍가게들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권을 살리려면 걸어 다녀야 됩니다. 옛날에 기억 안 나세요? 역에서 내려갖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꽃도 한 송이 사가고 제가 사실은 지하철역에서 딱 내리니까요. 우리 아파트 걸어가는데 아니 꽃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꽃을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집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온 줄 알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 방송은 안 들어야 되겠네. 네, 네. 그 시장님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십니까? 아 요새는 자주는 이용은 못하는데요. 뭐 옛날에는 정말 완전히 뭐 BMW였죠. 네. BMW가 뭡니까? 예? 네? 버스 그다음에 메트로 그다음에 워크. 예. 그 여기 계신 분들 오늘 거의 아마 대중교통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차댈 데도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신 분이니까. 네. 그럼 이제 슬슬 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현장에 계신 오늘 오신 분들 질문 박원순 시장님한테 딱 한 두 분만 받아볼게요. 오늘 지금요 이 작가가 진짜로 원고대로 진행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아, 돌아버리겠어요. 지금 페이지 하나도 안 넘기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없습니까? 찬스인데 네.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네. 너 예쁜 여성에게 접근하기 위한 꼼수 아니니?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온 김예린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청 참 옛날에 보궐선거 하셨을 때 그때 그 시장이었던 세훈 씨 방패를 외친 게 엊그제 같은데 이게 다시 와서 정말 좋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 아까 북한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양시 거주 서울에서 고양시에서 고양시로 거주한 지 1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북한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좀 일단 정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시장님이 개성이나 이런 곳과 뭐 자매 결연이나 이런 걸 해서 좀 서울시 차원에서 그런 통로를 뚫을 뭐 문화 교류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유 김예린 씨 정말 이런 위대한 시민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 말씀처럼 서울시도 평양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평양이 이제 자매 도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경평전이라고 해서 옛날 일제 강점기 때부터 벌써 축구대회에서 축구대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 복원하자. 그다음에 그 남북한 이 평양과 서울의 오케스트라 협연을 좀 하자.
그 외에도 평양도 굉장히 역사적인 도시잖아요. 그 평양성 같은 거를 복원해서 우리 서울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듯이 등재하는 것을 함께 연구한다든지 또 요거는 개성에 있는 모양이던데요. 서울에 지금 성균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북한 그 개성에 있는 국자감과 함께해서 또 이게 제가 하노이에 가니까 하노이의 국자감이 잘 돼 있더라고요. 보존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합쳐서 뭐 이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자. 뭐 예컨대 이런 사업들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패키지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정부 간 사이가 이렇게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렇죠. 제가 독일을 보니까요. 독일의 경우에는 그 이 통일이 되기 전에 예컨대 그 이 서베를린 베를린의 시장이 이름이 몬퍼라는 시장인데요. 이분 제가 인터뷰를 같이 해보니까 뭐 동독에 넘어가서 매년 가서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수도나 뭐 이런 가스관이나 뭐 이런 도로나 이런 걸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서로 공유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회의도 하고 협력도 했더라고요. 독일 통일이 우연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긴 세월 동안 그런 정말 노력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아까 말씀하신 동북아시아 평화회의 거기서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브란트 수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 버스가 안 오면 영원히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부터 걷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동방정책이고요. 이게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동방정책은 지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뭐 여러 그 수상이나 대통령들이 정당이 바뀌어도 이 동방정책은 끝까지 폈기 때문에 제가 독일을 가보니까요. 저는 놀라웠던 것은 동독 시민들이 서독의 TV를 분단되는 날부터 통일될 때까지 다 봤던 거예요. 동독 정권이 왜 서독의 TV를 보게 해줬겠어요. 그것은 끊임없는 이런 협력과 교류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통일을 해내려면 이런 정도 통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온 박문숙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자꾸 고양시에서 오세요? 아니, 최성 시장님이 서운하시겠어요. 네. 저기 제가 오늘 그 청계천을 따라서 여기까지 걸어왔거든요. 을지로에서. 근데 오다가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청계천을 굉장히 많이 찾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그 청계천 물에 발도 담그고 이렇게 놀고 있던데 보는 그런 이렇게 보이는 전경들보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좀 지나갈 때 불쾌했어요. 근데 그걸 또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청계천에 대한 그 원래 취지대로 그 산에서 나오는 그 물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렇게 냄새 나지 않는 그런 그 천으로 복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예. 예,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생각은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청계천 시민위원회라는 걸 제가 취임하자마자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서 청계천을 온전하게 제대로 복원하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2050년까지 계획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하겠다고. 근데 그 2050년 계획 안에는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생태성을,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는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역사성을 복원하는 것. 요런 게 다 들어있는데요. 말씀하신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이제 냄새 나는 것은 제가 조금 또 다른 이유인데, 그게 뭐냐면, 서울의 지금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오수라고 있잖아요. 오폐수. 이 관을 보통은 이게 별도로 완전히 묻어야 되는데 이거를 함께 묻어놓고 비가 조금만 오면 그게 넘쳐서 그게 청계천으로 완전히 이렇게 쏟아집니다. 오폐수가.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제가 무진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다 하려고 하니까 40조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완전히 별도의 관을 다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고민하다가 일단 냄새를 없애자. 그래서 그 냄새는 없애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서, 물론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청화조에서 이 하수관거로 갈 때 거기서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걸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이 서울에서 악취와 그 다음에 빛공해와 소음공해를 추방하겠다. 그 세 가지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인터넷 들어가시면 아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 들어가는 비용 40조는 도곡동 가서 받아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고향 시민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부러우시면 경기도지사 잘 뽑으셨어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이거든요. 저 끝이. 내려가서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많으셨는데, 저 뒤까지 쫙 가득 찼네요. 아, 역시 박 시장님의 위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전체가 아까 의자가 대충 깔린 게 만석이라고 그랬어요. 예. 만석인데 지금 반 정도 찼으니까 에이 설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어느덧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 전 세계로 이 천만이 넘는 메가시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시장님은 당연히 서울시장이니까 이 서울시를 한국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을 거고, 또 다른 메가시티보다 더더욱 뛰어난 도시, 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을 텐데, 그 나만의 국정철학, 국정철학이 아니지. 야, 자꾸 틀린 거지 마. 국정철학이 아니고 시정철학. 죄송합니다. 나만의 시정철학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도 좋고. 네. 그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실 서울시가 여러분 상상하시듯이 그 이 일제 강점기에서 독립해서 그다음에 이 한국 전쟁으로부터 뭐 엄청난 그 파괴를 당하고, 그리고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그냥 뭐 엄청나게 이 우리의 유산과 역사가 또 잘려나가고, 그리고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인구가 천만이 넘고, 그리고 뭐 저는 역대 시장들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여러 기준에서 뭐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시의 위상을 이렇게 뭐 외국에 나가보면 느끼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서울시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Good to great. 지금도 좋지만 저는 훨씬 더 위대한 도시가 돼야 된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랜드마크도 있고, 저는 그리고 이런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이런 외형적인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서울에 사는 시민이 정말 위대한 어떤 영혼과 그런 어떤 인생의 완성과 그리고 이런 정말 온 세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추는 이런 도시야말로 위대한 도시가 된다. 지금 저기 우리가 저기 대표 도서관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저는 우리가 책 읽는 도시, 시의 도시, 인문학의 도시, 평생 학습의 도시, 제가 이런 걸 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도 함께 부과가 돼야지 서울시가 정말 미래가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프로젝트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하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도서관 건물 5층 가시면요.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게 공원화해 있습니다. 여기 시민청 지하 1층, 2층 가시면요. 누구나 가서 즐기고 공연하고 또 저기 장투도 열고 강의도 듣고 또 결혼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제가 비밀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도 끝낼게요. 요 건물 있죠? 지금 경동대학교라고 쓰인 저 뒷건물이 옛날 검찰청 청사였는데 저게 서울시 별관입니다. 저기 13층에 가시면요. 여러분이 혹시 부부싸움을 하시면, 오늘 부부싸움 얘기를 자꾸 하네. 화해하시려면 저기 모시고 가십시오.
저희 가면 너무 전망이 좋습니다. 한눈에 정동이 다 보이고요. 북악산과 인왕산이 다 보입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처음에는 저기 시장실에 있었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저는 바빠서 볼 시간이 없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알게 모르게 조금 조금씩 서울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네, 앞으로도 계속 잘할게요. 네. 예, 좀, 네. 역시 뭐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을 일단 서울시에서 좀 보여주셨으니까 다음번에는 구청장 하신다고요? 네, 저희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대, 뭐 다 기대하시죠? 네. 그럼 기대하는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예, 네, 그 13층에 저기, 예, 네. 13층에 카페인가요, 뭔가요? 13층이 카페인가요, 뭔가요? 아, 예, 저 전망대인데요. 전망대요? 카페도 있고 뭐 관광 상품도 팔고 그러는데, 네. 그 이렇게 창가 자리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소에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몰라가지고요. 안 오고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겁니다. 네, 저 시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혹시 서울의 수많은 유적지들 혹은 의거터라든지 여러 가지 터들의 이제 그 비석들 혹은 이제 그 표지석들이 있잖아요. 거기 혹시 QR코드 같은 게 다 돼 있습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앱으로 다 이 관광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표지석 자체는 제가 보니까 그냥 화강암으로 이렇게 떡 아무 재미 없이 하나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스토리텔링도 하고 좀 예쁘고 좀 다 각양각색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다양하게 하시네 정말. 예, 다양하게 하세요. 아, 그럼요. 예. 제가 또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마련된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하는 광복 70주년 EJ 특집 콘서트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뜨거운 날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요 끝나고 저기 가카세키 짬뽕으로 유명한 우리 저 창원 지법 판사하셨던 이정열 판사 예 콘서트가 있습니다. 노래 한 서너 곡 할 거예요.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